不可，无论如何一定要保住康龙镇，保护圣教天龙。那四大天王这个故事成立之后，想说这个故事的范围里面有什么可以制造出一些比较特别、记得的一些所谓视觉上的东西。 감독님과 보통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소통할 때는 이제 감독님 초기에 어떤 스케치, 감독님 상상하시는 스케치와 어떤 이랬으면 한다라고 하는 캐릭터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제공이 되고요. 那如果我们把怒目金刚放在四大天王的故事里面，它很自然就成为故事里面的一个理所当然的一个形象。 江伯家是其实就是那个反派的集团里面就符号，但把这个记号变成一个攻击性的武器，这个东西就上不了了。일단 그 움직임이 보셨겠지만 이제 이 촉수의 개수가 되게 많고 이것들이 각자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서 그것들의 움직임들 촉수들 수많은 그 촉수들을 제어해서. 연기, 보통 이제 나머지 배우들은 물론 허인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표정 연기가 있긴 했지만 저기 백원 같은 경우에 가장 那个白猿其实很幽默的，他还会捉弄人啊，还会开玩笑。 컴퓨터리 보통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기에 되게 여러 가지 뭐 일단 기술적으로는 흰털 길이가 훨씬 길고요. 그리고 밀도도 훨씬 많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